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이제 가게 안에 보면 샤시문이 있는데요. 지금 요 샤시문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문이 안 닫혀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노화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노화가 닳았는지 일단 뜯어서 상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은 급하게 이제 확인만 하러 왔는데 여기는 잘 돌아가고요. 이쪽이 조금 상태가 이 로라가 좀 내려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깎아먹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새걸 사다가 교체할 수도 있지만 지금 로라가 드라이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옆에 측면에. 먼저 제가 사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돌리시면 볼트를 조이면 노라 이렇게 기어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로라가 좀 내려왔어요. 많이 이쪽도 거의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이 많이 들어가서 자 이제 한번 끼워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혼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일단 껴놨어요. 샤시를 꼈고요. 이제 한번 문을 닫아볼게요. 네. 로라가 내려오니까 부드럽게 되네요. 이게 깎이는 현상도 이제 없을 거고요. 네. 이제 잘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샤시가 뻑뻑할 때는 이렇게 로라를 조절하는 높낮이를 하면 이렇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샤시 뻑뻑하고 끽끽 소리 날때 로라를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